자, 간밤 있었던 FMC 회의 결과 이후 우리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. 오늘은 기관도 함께 매수를 해주고 있고 특히 연기금에서 다시 한번 하루 만에 매수세로 전환이 된 모습인데요. 자, 외국인 수급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와 줄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, 전문가님?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네. 뭐 시장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FOMC 결과를 봐야 된다라고 했었던 것도 사실 이게 좀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이잖아요. 네. 그러다 그렇죠.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벤트가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좀 유지는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가지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. 최근에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적으로 좀 들썩거리고 있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화해 제재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이제 무역 전쟁 확산에 따른 또 불안감이 또 생기게 되면은 그에 따른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양책이 나오는 거는 좋은데 그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유동성이 증가가 되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되는 이유도 이런 자금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옮겨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법인세까지 좀 포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런 외국인들 수급이 단기적으로 당연히 좋아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.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지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 포스코라든지 원자재 쪽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도 나쁘지가 않고요. 뭐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 좀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60선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. 여기서 방향성만 좀 틀어주면은 다시 한번 우상향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대표적으로 지금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HMM이라는 종목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뭐 SCFI 지수라든지 뭐 BDI 지수라든지 계속 이제 시향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증시에서는 부킹홀딩스나 보잉 이런 여행 관련된 부분들 뭐 백신 관련된 그런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좀 그런 방향으로 보신다면은 뭐 여행주 이런 것들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은 실적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런 테마적인 느낌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는 똑같이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건설기계 쪽도 워낙 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. 원자재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그다음에 뭐 진성 TEC라든지 이런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캐터필러나 디오 이런 종목군들이 잘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제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실 수 있는 지표들을 좀 보시면서 흐름들을 좀 따라가실 필요성은 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결론적으로 단기간에는 일단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섹터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보시기 바라고요. 자, 다음 이슈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은 오늘 상한가까지 직행했습니다. SK바이오사이언스 따상을 기록을 했는데 과연 내일도 이제 상한가를 쓸 수 있을 것인가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세요, 전문가님? 내일부터는 조금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은 물론 이제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상장가가 좀 낮게 아무래도 장외에서 거래되던 것보다는 낮게 형성이 됐다 보니까 뭐 따상 정도야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상한가가 되게 되면은 장외 거래 가격보다 좀 넘어서게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또 상장을 한 초기에는 첫 번째 날 혹은 두 번째 날에 웬만하면 좀 정리를 한번 해보셨다가 다시 잡아보시는 기회를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좀 안정적입니다. 그게 뭐 수익률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은 뭐 기술력도 굉장히 좋고 CMO 시장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앞으로적인 그런 성장은 나타나겠지만 지금 이제 상장한 직후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앞서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물론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좀 멈추게
됐을 때 이 여파 SK바이오스는 지금 따상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좀 눌려 있었던 바이오에 좀 물꼬가 좀 트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기대감들도 확실히 좀 퍼져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또 IPO에서 또 대여로서 확실히 등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향은 좀 줄 것 같은데요. 기본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의 지금 움직임들이 뭐 임상에 대한 결과들이 좀 좋지 않게 나온다거나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조금은 눌려 있긴 하지만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앞으로의 움직임들을 좀 바탕으로 바이오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의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바이오 대표적인 흐름들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도 좀 추가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고요. 일단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또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은 사실 접근을 해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사실 장 초반보다도 매수 잔량이 이제 장 초반에 시작할 때는 1,800만 주 정도가 깔려 있었는데 지금 이제 650만까지 좀 줄어들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약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조정이 또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장 마감 때까지 이 매수 잔량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도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바이오사이언스의 따상 영향으로 특히나 뭐 신규 상장된 바이오주들이 특히나 같이 훈풍을 전해 받으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오주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지 또 SK바이오사이언스 내일 흐름도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해림 헬스스타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점가리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